집안에 숨어있는 보물을 깨워라 토크쇼 뿜뿜 쇼. 이제 좀 합이 좀 잘 조금만 잘 알았습니다. 연습한 건 아닌데 맞죠? 예. 아 근데 사실 조금 제가 방 놓쳐가지고 약간 뜸을 들인 게 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뿜뿜쇼가 되도록 자기 말씀까지. 예. 지난주에 저기 BTS 방송을 관련된 네. 방송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예. 뭐 좀 굿즈가 다양해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눔 이런 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아쉬웠고 앞으로 이제 좀 이런 다양한 이벤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왜냐면 사실 집에 잠자고 있는 물건들이 나는 당장 또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필요하신 예. 분들한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언제든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의뢰품 예, 오늘 의뢰품은 그 지난번에는 저 게스트 분이 나와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 자신의 소장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좀 그 이후로 아직까지 저 참여가 좀 없어가지고 결국 다시 저희 주머니를 틀었습니다. 그 주머니를 틀었는데 바로 이 그 알라딘 OST입니다. 보이시죠? 알라딘 OST. 예. 이게 1993년 개봉한 애니메이션이죠? 예, 93년도 네. 개봉한 알라딘 OST입니다. 국내 개봉이 93년? 예, 국내 93년. 네, 93년. 제가 그때 봤던 극장에서 제가 아마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처음 봤던 게 아마 알라딘이 아닐까 알라딘. 예,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번에 개봉한 알라딘은 혹시 보셨는지? 이번에 개봉한 알라딘 못 봤고 이 알라딘도 저는 이제 극장 개봉은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어려서 보지를 못했죠. 예. 지금 요즘에 그 참 알라딘이 이 역주행의 또 아이콘, 예전에도 뭐 보헤미안 랩소디에 이어가지고 네. 또 역주행 아이콘인데 어제 제가 조사한 바로는 853만 5,631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 충분히 900만은, 900만 정도는 가지 않으니까 1,000만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천만이 좀 힘든 게 아마 요 다음에 또 라이온 킹이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알라딘 사실 나오기 전에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 했잖아요. 예, 저도 그래가지고 극장에 이 선택의 타임 두 번이 있었는데 네. 한 번은 갔다가 알라딘을 볼까 하다가 결국에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를 보고 킹 오브 더 몬스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제가 토이스토리 4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다가 또 이제 뭐 역주행이 된다 이러니까 네. 한 800만쯤 됐을 때 뭐 그때 문화의 날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결국 알라딘을 극장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결국 뚜껑 열기자를 모르는 거죠, 그죠? 예. 네.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좀 좋아하십니까? 아, 제가 또 이제 간단하게 썰을 좀 풀자면 저는 이제 라이온킹이 이제 네. 제가 처음 입문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때 이제 영화관에서 봤고 그때 이제 완전 꽂혀가지고 그 디즈니 OST 음반을 사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네. 어릴 때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용돈 이런 거 얼마 안 될 때도 돈 모아가지고 디즈니 앨범 사가지고 네. 듣고 그걸 이제 매 이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딱 노래가 나오면 이게 몇 번 트랙 그리고 이제 1번부터 끝까지 트랙을 순서대로 따라 부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도 트랙을 외웁니까? 여러분? 대충은 외우죠. 근데 이게 지금은 뭐 딱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 게 아니라 틀어주면 아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 뭐라 해야 되나 무의식이라 해야 되나? 무의식에 남겨있는 예, 그 의식이 있어가지고 네. 하쿠나 마타타는 몇 번 트랙인지 혹시 까지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 다시 알라딘 이야기 돌아가. 제 같은 경우에는, 저게,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거 뭐라 캐지? 군민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 방위를 나왔는데, 4주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이제 집에, 퇴소를 집을 탁 갔는데, 집에 그 인어공주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준 거예요? 아, 그냥 집에서 빌렸겠죠. 아. 집에 애도 없는데, 그 당시에 우리 형도 뭐, 다 장성한 20대 민집인데 우리 워낙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뮤지컬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인어공주가 있었는데 인어공주를 보고 정말 이게 뮤지컬인데다가 또 저도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하니까 아 또 항상 일본 애니메이션만 찾아보다가 또
예전에 디즈니는 고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이게 참 뭐 노래라든지 이런 게 참 좋아가지고 관심 있게 봤는데 그 후로 이제 뭐 미녀와 야수 이렇게는 뭐 비디오로 이렇게 좀 챙겨 보다가 알라딘은 제가 이제 극장에서 봤습니다. 극장에서 봤는데 제가 사실 나온 영화 중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가 알라딘 영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당시에 제가 그거 좀 앞에 한 알라딘 개봉하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쯤에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를 네. 이제 학교에서 단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로빈 윌리엄스 예, 이게 키딩 스님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그 배우를 거기서 사실 처음 봤는데 그 너무 그 사람의 이게 뭐 자유분방한 연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또 싫어할 사람은 없을 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또 이제 뭐 한참 또 전교조 문제로 좀 이러면 뭐 나이 다 드러나는데 좀 시끄러울 때인데 하여튼 그게 참 와닿아가지고 로빈 윌리엄스가 너무 좋았는데 네. 마침 또 이제 알라딘 영화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뭐 그 그렇죠. 유럽 네. 사이사이에 제가 코미디 영화를 좀 챙겨보긴 네. 했죠. 로빈 윌리엄스 네. 난 코미디 영화를 챙겨봤지만 알라딘에서 이제 성우를 하고 하는데 노래도 부르고 성우도 한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너무 맛깔나게 대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만족을 했었는데 또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 더 만족한 뭐냐면 이 더빙판은 이후에 제가 뭐 비디오 테이프로 챙겨봤는데 네. 더빙판 같은 경우에는 저게 우리가 뭐 보통 잘 아는 서편제의 김용곤 씨 네, 네. 그 문화부 장관도 하셨는데 그분이 로빈 윌리엄스 목소리하고 노래를 다 더빙을 하셨어요. 네, 네. 했는데 진짜 이분은 마치 로빈 윌리엄스가 한국말 하는 것처럼 네. 목소리 톤도 비슷하고 네. 정말 더빙이 잘 돼가지고 하, 진짜 보통 예전 같았으면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더빙하면 노래 부분은 뭐 영어로 나오고 자막을 체라고 했는데 노래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더빙을 해놓으니까 아 정말 이 애니메이션 마음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뭐 라이온킹도 그렇고 물론 뭐 이렇게 쭉 잘 나왔지만 뭐 기본적으로 좀 노래라든지 이런 거 뭐 라든지 이게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가져온 물건이 이제 예. 알라딘 음반 예. 되겠습니다. 예. 하나가 이 희귀하다는 우리말 더빙판. 예. 요 제품이죠.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자 이게 좀 케이스가 네. 좀 사실 많이 낡기는 나갔어요 이게. 아 뭐 이 정도는. 예. 뭐 어차피 네. 케이스는 뭐 깨끗한 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 그렇긴 하죠. 예. 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서울 음반에서 나왔고 여기 네. 보면 쭉 노래가 있고 마지막에 이 그 테마로 되어 있는 그 피부 브라이슨하고 레지나 베리 불렀던 네. 홀리 월드 이거는 영문판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고 네.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한글판으로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이제 속지 아 그 전에 요거는 네. 이제 예 요거는 지금 케이스가 자 네. 분명히 뜬 걸로 기억하는데 집에 찾아보니까 케이스 없어가지고 네네. 제가 요번에 영화를 보고 나서 이번 영화는 저기 그 개그맨이자 그 뮤지컬 배우 그 정성화 씨가 그 지니 목소리하고 뭐 노래를 이렇게 제가 음반을 못 봤습니다만은 네. 음반을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들으면서 자꾸 이 옛날 음반을 막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영문판 같은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는 있어요. 뭐 네. 릴리즈된 버전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상하게 저기 로빈 윌리엄스가 부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로빈 윌리엄스가 부른 프렌즈 라이크 미하고 프린스 알리 같은 두 곡은 네. 스트리밍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로빈 윌리엄스가 뭐 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뭐 그 때문에 뭐 문제가 있는 건지 디즈니라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뭐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네. 한 건지 뭐 아무튼 그 부분 지금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음반도 국내에서 지금 판매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문판 앨범도. 그 다음에 알라딘 요거 저기 한국 음반. 네. 예. 이 음반 지금 현재 절판 이것도 절판입니다. 아 이거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예. 아예 스트리밍 서비스도 안 됩니다. 이제 보시면 네. 예, 그 내면 내지를 한번 보시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내지도 이제 세월의 흔적이 예, 네. 노릇이 그렇죠. 드러납니다. 왜냐면 자주 빼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도 네. 그 뭐죠? 이 보통 보면 종이에 이렇게 네. 누렇게 변색되는 네. 건 거의 없고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거는 물 얼룩 같은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그거 말고는 네. 목소리의 주인공들 나옵니다. 예. 지니 대사와 노래 김명곤, 예. 알라딘 강수진 대사의
노래는 남경주. 예. 네. 강수진 씨 하면 뭐 또 유명한 요즘에 대표적인 뭐 성우 아닙니까? 네네. 인기 성우죠. 뭐 명탐정 코난의 네. 남도일. 네. 그다음에 그 원피스의 루피. 네네. 그다음에 또 이누야샤. 뭐 웬만하면 네.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거고. 네. 그다음에 요 보시면 남경주. 네네. 남경주. 뭐 좀 뭐 이쪽 뮤지컬 쪽에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이름 다 한 번쯤은 당연히 들어보셨어요. 국내 뮤지컬의 거의 뭐 1세대? 뭐 세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탑 중에 탑. 예. 네. 그 요즘에는 마오 계신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스민 나오고 네. 뭐 이러는데 이제 보부상 예. 예. 대사는 이윤선, 노래에 김재우라고 예. 나와있죠. 그러니까 제가 김재우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또 민영화 야수 오리지널 그리고 더빙 이렇게 LP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분이 주로 디즈니의 단골 노래를 하세요. 김재우 씨. 그, 예. 네. 그러니까 뭐 민영화 야수에는 르프 네. 뭐 그러니까 그 가스통을 따라다니는 네. 그 뭐 똘마니 네. 같은 그런 네. 그 뭐 노래. 거기는 연기도 같이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라이온킹에서 네. 그 신발을 보자는 그 새 있잖아요. 네. 자주. 네. 자주의 목소리. 네. 참고로 영문판 자주 목소리는 그 미스터 빈 그분이 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최근에 그 모아나 네. 하고 그 다음에 실사파 미녀와 야수 이렇게 음악 연출을 하셨다고 네. 아마 이쪽 디즈니 쪽하고는 이렇게 쭉 줄이 닿아가지고 네. 있으신 분 같습니다. 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 네. 조금 특이한 게 이 음반이 왜 또 중요한 음반인가 뭐 내가 참고로 제가 음악을 좀 이따가 틀어 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렇게 오프닝 곡이 있습니다. 네. 그 시사판에서는 그 윌 스미스가 부르는데 네. 그 영화판에서 여기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김재우 씨가 부릅니다. 네. 부르는데 보면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더빙판 노래하고 그 우리말 노래 영문 노래가 있어요. 있는데 그 가사를 들어보면 여기 있는 음반하고 그 가사가 다릅니다. 그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펼칠게요. 네. 그게 좀 잘 벗겨지. 여기 보면 아라비안 나이트 네. 여기 보면 가사가 있죠. 아득히 머나먼 사막 한 건 아주 신비한 곳이 있어. 두 번째 소절 보시면 네. 그 지방 지나다 귀가 싹 잘려도 그건 모두 팔자 다시야. 예, 제가 아무튼 참 가사가 이 애들하고 가족이 보는 영화인데 귀가 싹 잘려도 그건 팔자 탓이라고 하는 좀 가사 좀 섬뜩하죠. 예.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 섬뜩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서울에 가면 호베 있는 동네 뭐 이런 그렇다기보다는 뭐 좀 아랍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 뭐 자기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하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예. 이제 도둑이라든지 이런 예.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손목을 자른다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갔을 때 코가 잘린다라는 표현도 이런 뭐 소매치기라든지 뭐 이런 그쵸. 뒤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이제 요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보면 영문 버전도 제가 들어봤는데 네. 제가 정확한 영문 버전 지금 가사집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제가 버전... 듣기로는 뭐 이어 무슨 뭐가 나와요 내용이 나와가지고 네. 들어보면 거기도 뭐 귀가 잘린다는 뭐 그런 내용인 걸로 제가 또 그렇게 Where they cut off your ear if they don't like your face. It's barbaric, but hey, it's home. 그 지방 지나다 귀가 싹 잘려도 그건 모두 팔자 탓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가사인데 네. 보시면 지금 번역하고 큰 차이가 없는 가사인데 이게 이제 항의가 들어왔나봐요. 네. 네, 그럼 뭐 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아랍 국가 쪽에서 항의가 들어왔는지 네. 그래서 바뀌긴 했네요. 바뀌었는데 네. 뭐로 바뀌었냐? 가마솥. 예. 네. 이 노래를 불러야 되나? 노래 불러야 되나? 그 지방 지나다. 이거는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사막은 펄펄 끓는 가마솥 같아. 이런 가사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사막은 펄펄 끓는 가마솥 같아. Where it's flat and immense and the heat is intense, it's barbaric, but hey, it's home. 예, 아우 부끄럽네요. 아우 부끄럽네. 그 이게 보면 그냥 펄펄 끓는 가마솥 같아. 이번에 저기 개봉됐던 극장판에도 그 시사판에도 이 가사로 나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전에 가사로 나온 음반은 당연히 절판이 됐으니까 네네. 그 가사로 된 절판은 새로 음반이 판매가 된다고 해도 네네. 그 가사로 된 음반은 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네. 이 밖이다. 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 아,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제가 앨범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네네. 뭐 보시게 이제 판단하시고 이 음반에 대해서 이제 뭐 평가를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왕 하시는 김에 이게 또 아, 네. 미녀와 야수도 이렇게 있으니까 네. 한번 같이 이것도 한번 미녀와 야수도 음반 굉장히 그 나오는 이제 사운드 트랙에 굉장히 반응이 좋죠. 네, 미녀와 야수는 또 앞에 네. 그 실사판으로 먼저 또 성공을 했었고 네. 여기서 네. 이제 제목이 생각 안 나서 Beauty and the Beast. Beauty and the Beast.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제 뭐 뮤지컬로 만든 이제 이 두 곡이 아, 가장 대표적인데 그렇죠. 원래 우와, 보통 원래 네. 러브 테마가 많이 나오고 아, 그렇죠, 네. 뭐, 알라딘 저는 개인적으로 아라비안 나이트를 굉장히 아, 좋아합니다. 그 그렇죠. 이 도입부의 그런 저는 로빈 윌리엄스가 부른 두 곡 네. 좋아합니다. 아, Friends Like Me하고 네. Prince Ali. 어쨌든 네. 이제 이 월트 디즈니 픽처 프리젠트 뷰티 앤 더 비스트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고 이게 이제 한국, 예, 한국 버전 번역 예. 네. 이렇게 한데 이 표지 음반 표지는 제가 봤을 때 한국판이 좀 난 것 같죠. 네. 네. 오리지널 여기는 포스터를 네. 좀 이렇게 한가 좀 이제 조금 좀 가벼운 네. 느낌이면 이쪽은 이제 조금 이제 네. 그 좀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 약간 좀 보여주고. 그 이제 뒷면은 이렇습니다. 아, 예. 네. 뒷면. 네. 뒷면은 뭐 거의 뭐 가사가 있고 가사집이 네. 있는 거고. 한국판 그 미녀와 야수 그 듀엣곡을 유열씨랑 유열씨가 또 부른. 예, 유열씨가 불렀어요. 아, 유열씨 부르셨으면 또 가격이 올라가야겠죠. 여기 보시면 당시에 구매한 가격은 여기 보면 네. 음반 가격이 아, 보시면 붙어 스티커가 아, 딱 붙어 있어요. 4,800원. 4,800원. 네. 이거는 이제 안 붙어 있죠. 네, 그때 아마 비슷하게 가격을 줬어요. 네, 그렇죠. 음반 가격이 다 비슷하니까. 제가 사실 LP 가격은 잘 모르거든요. 네. LP는 제가 소장을 한 적 그게 없어서 일단 이제 오늘 어쨌든 네. 소개를 해드렸던 이 음반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매기지 보자면. 네. 일단 제가 이제 이 음반을 작동을 해서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와, 근데 아. CD 같은 경우에는 그 음질이라든지 이런 게 테이프 같은 것보다는 훨씬 보존 상태가 네, 뭐 다른 이유 없이 없다면 뭐 보존 상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음질은 괜찮을 것 같고. 뭐 음질은 뭐 저도 들어본 따로 딱히 뭐 이렇게 튀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만약에 뭐, CD 같은 경우에 뭐 장기스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사실 뭐 있을 수가 네. 있는데 CD는 뭐 요즘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통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좀 있긴 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 이게 살짝 여기를 한번 이렇게 깎아주는 그런 또 그 뭐 서비스 하는 데가 있어서 네. 키스를 날려주는 편이 있는데 뭐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네. 없을 정도의 뭐 음질이 또 세월의 그 느낌대로 듣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가사 예 가사집다 예, 예. 지금은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으로도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럼요. 이 음반의 가치는 굉장히 높게 예. 이 음반에 대한 정보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시죠. 지금 보면 저기 사실 저도 무슨 정보로 가 있나 싶어 나무위키에 들어갔는데 한국 음반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가지고 계신 분이 정보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마음 같아서 제가 지금 넣어주고 싶은데 그 나무위키 정보로 쓰는 걸 모릅니다. 그 제가 알아내가지고 제가 분명히 정보를 여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그때 당시에 한 만원 돈에 예 네, 만원 테이프가 5,000원이고 CD가 테이프가 한 3,500원 선에서 5,000원 LP가 5,000원 5,000원이고 CD가 만원 선 만원 선이죠. 예, 예.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만원에 이제 판매가 됐을 텐데 이제 뭐 세월의 흔적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CD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 그렇죠.
라는 데에서 굉장히 희소성이 높다. 예,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네. 원곡을 듣기 참 힘들어요. 네네. 거의 없었고 왜냐하면 또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을 가지고 계신다면 보존 상태에 따라서 35,000에서 50,000원 선 안에서 이제 반감이 낮으시다. 택배 포함입니까? 택배비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아. 35,000에서 50,000원. 아, 예. 예. 택배비는 왜냐면 이제 이거 CD라서 예.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포장을 하는데 가격이 더 들어가니까 예.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영문판. 영문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끼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끼워주다 이것도 아니 이것도 없는 음반인데 네. 그리고 여기 발성되듯이 로빈 윌리엄스의 곡이 네네. 두 곡들이 고 로빈 윌리엄스 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케이스가 없는 걸 감안하고 근데 사실 저는 근데 속지가 있어야 이거를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 이거 그냥 케이스 케이스가 짓게 아닙니다. 원래 네. 케이스도 없어가지고 네. 케이스가 없고 CD 네. 조심해야지. 그러다 뿔납니다, 이거. 저 CD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이것도 이제, 먼저도 키스가 있네요. 아, 예. 그쵸. 예. 해서, 이거는 한 15,000원. 택배비 포함하겠습니다, 이거. 예. 따로 팔았을 때 이게 15,000원이니까, 15,000원에 파시면 되고, 이거 이제 같이 묶어서 판다. 아, 5만원. 이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케이스가 없고, 택배비를 포함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이제 아까 말했던 가격에 플러스 하시면 되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두 개 합쳐서 사면은 저는 한 6만 원, 7만 원대에도 구매할 의사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녀의 야수 LP. 네. LP는 사실 제가 네. 가격 하는데 어쨌든 4,800원인데 이게 이거 보장 안 뜯었네요. 왜? 네? 보장 안 뜯었죠. 안 뜯을 리가 있으니까. 제가 사실 LP는 모르겠습니다. 창동에 계시는 해그룹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정확하지 싶은데. 해그룹 사장님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거? 이게 LP가 네. 보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LP 보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보시면. 예. 제가 진짜 LP가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예. 만집니다. 이 보면 이 스크래치 없습니다. 아, 네. 예, 보관 상태는. 만 원. 먼지는 조금 묻어 있는데. 10,000원 할게요. 아, 10,000원. 10,000원 하겠습니다. 네. 10,000원. 네. 이거 LP는 제가 봤을 때는 택배보다는 직거래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 우리 저기 하동 담당하시는 흑용 네. 선배가 네. LP에 대해서 좀 욕심이 많으시는데. 디즈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10,000원에서 20,000원 선까지 네. 네. 그렇게 네. 가격을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참, 미녀의 야수 같은 경우에 이것도 스트리밍이 안 됩니다, 한글판. 네네. 그래서 10,000원에서 20,000원. 스트리밍이 안 됩니다. 스트리밍 안 됩니다, 이거. 네, 10,000원에서 20,000원. 예. 예.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알라딘 이렇게 또 알아봤고, 아이고. 아, 이거는 케이스. 아이씨. 참 보면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보면 이 디즈니 놈들이 진짜 무섭거든요. 이 보면 제가 이게 이 달력 이거 이것도 귀한 건데 파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달력 보시 쭉 보시면 이거 제가 보시면 1월부터 디즈니가 이렇게 쭉 영화를 했어요. 했는데 저기 보시면 이게 주목하는 알프 2부터 해가지고 캡틴 마블 제가 덤보는 사실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덤보,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 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아이씨 용놈 알라딘 그리고 토이 스토리 호까지 그 디즈니가 거의 뭐 지금 상반기를 쭉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네. 이끌어왔는데 지금 그것도 중요한 게 다음에 또 이 라이온킹이 또 기대하고 지금 있습니다. 있거든요. 라이온킹 우리 또 찬스 기자가 네. 처음으로 이게 하쿠나 마타타 뭐 노래를 다 배웠더니 라이온킹이 이제 개봉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난 또 타격이 막 올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돼가지고 제가 라이온킹 앨범은 옛날에 테이프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혹시 또 이 음반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또 저한테 문을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
품품쇼 8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BTS 상품 받으실 분 자막으로 이렇게 나갈 테니까 꼭 마지막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품품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